자, 그럼 웨비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솔리드웍스 솔코에 근무하고 있으며 컨설팅 팀을 맡고 있는 장인기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솔선수방을 통해서 고객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너무 영광이며, 본 사례를 통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 대한 고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번 솔선수방 웨비나에서는 참여 고객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웨비나가 끝나고 설문조사가 있는데, 여기 참여를 해주시는 모든 고객분들께 스타벅스 모바일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또한,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질문 또는 의견, 이 호응도를 좀 평가해서, 특별히 세 분께는 추가로 도미노 피자, 수프 디립스 피자와 함께 콜라까지 곁들여서 드립니다. 끝까지 그 웨비나를 참여하시어 모든 고객분들이 이벤트 경품을 받아가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제 제가 준비한 웨비나 목차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동적 캐스 기능과 적용의 예입니다. 여기에서는 솔리드웍스 모션 툴과 시뮬레이션을 연동한 플렉시블 바디 캐스입니다. 그래서 쉽게 솔리드웍스를 이용해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대형 구조물인데, 대형 구조물의 해석 적용의 예입니다. 여기에서는 뭐 일부 이제 모델을 제가 수정을 해서, 기존 고객분들의 보안을 지키면서 했고요. 구조의 아주 복잡한 구조물을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을 통하면 아주 간단히 치환 해석도 가능할 수 있고요. 회의 신뢰성 부분도 상기 적용 사례를 통해서 실제 현장에 입증되는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고객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이 압력 용기 설계 기능 소개입니다. 여기에서는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 그 특화된 압력 용기 해석이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이 압력 용기 해석 모듈은 솔리드웍스 프로페셔널 기능에서 가능한데요. 이 부분에 또뭐 응력 선형화라든지 그런 툴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 원레이 유체 구조 연성 문제입니다. 이 원레이 구조 연성, 유체 구조 연성 문제 관련해서는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 기존 전문 CFD 툴보다 아주 사용이 용이하고, 비록 그 CFD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구조 연성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웨비나를 하기에 앞서 간단히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프로덕트가 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은 솔리드웍스 안에 들어가 있는 인캐드 솔루션입니다. 그 인캐드 솔루션이라는 이야기는 솔리드웍스 캐드와 바로 연동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 프로덕트입니다. 그래서 크게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 즉 구조 해석하는 부분하고 플로우 시뮬레이션, 유동, 열유동 해석하는 부분, 라고 플라스틱스라고 이 사출 전형 해석입니다. 사출 전형 해석 들어가고 바로 환경 영향 평가라는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툴로 이렇게 네 가지 분류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구조 해석에서는 세 가지 모듈이 있습니다. 처음에 스탠다드, 여기는 이제 피로 해석까지 되는 모듈이고요. 프로페셔널은 고유진동수 해석이라든지 열 해석이 가능합니다. 프리미엄에서는 주로 이제 비선형 해석이나 복합체 해석을 수행하실 수가 있고요. 열유동 해석 부분입니다. 열유동 해석 부분은 코어가 있는데, 이 코어가 거의 대부분의 열유동 해석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특화된 전자 쪽, 전자 쿨링 쪽, 즉, 줄 히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커버해 줄수 있는 일렉트로닉 쿨링 모듈하고, 그러고 이제 H100이라고 공기 조화 문제, 공기 조화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H100 모듈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모듈로 나눠지고요. 플라스틱스도 스탠다드 프로페셔널 프리미엄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스탠다드에서는 기본에 이제 필링 해석이라든지 프로페셔널에는 필링 충전 뭐 보합 정도, 그리고 프리미엄에서는 와핑이 됩니다. 와핑, 휘임 해석이 가능합니다. 환경 영향 평가는 기본 모듈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뮬레이션에 이번에 웨비나를 수행하는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에 대해서는 주로 스탠다드, 프로페셔널, 프리미엄 이렇게 세 가지 모듈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스탠다드에서는 보통 이제 제로 물성치가 선형일 때 선형 정적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 모션 중에도 이제 시간 개발 모션, 시간 개발 모션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스탠다드에서는 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경향 분석기도 아주 좋은 툴인데요. 이 경향 분석기, 자사에서 가지고 있는 제품의 변경 또는 변경을 해서 T라든지 뭐 형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작품을 제작하지 않고도 여러 개의 타입으로 만들어서 그게 나타나는 응력이라든지 경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페셔널에서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면 열해석, 메인이 열해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동수가 아니라 고유진동수 해석입니다. 고유진동수 해석이 가능하고요. 자굴 해석도 가능합니다. 자굴 해석. 일반 또 정적 해석하고 조금 다른 오일러의 방정식을 사용하는 자굴 해석. 그다음 낙하 테스터, 충돌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벤트 기반 모션이라고 해서 물류 흐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특화된 툴, 이번에 설명할 이 압력 용기 부분도 툴로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아주 고객들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적화 툴도 설계 페라메터, 설계 변수를 바꿔가면서 해석의 경향이라든지 또는 고를 정해서 최적화를 해내는 그런 최적화 툴. 그럼 위상 최적화, 토폴리지라고 하는데 이게 토스카에서 온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주 신뢰도도 좋고 2018 버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프리미엄 모듈에는 비선형 전적, 즉 제로 비선형 문제죠. 제로 고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해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선형 동적 해석에서는 여러분들이 조화 응답이라든지 또는 랜덤 바이브레이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선형 다이나믹스라는 비선형 동적 해석에는 일명 난리니어 다이나믹스인데 이 안에 시간에 따라서 제품이 떨거나 또는 시간에 따라서 움직일 때 그런 부분에 응력을 표현하고 또는 응답을 나타낼 수 있는 시간 기반 비선형 동적 해석입니다. 그다음 복합체 해석도 여러분들이 가능합니다. 탄소 섬유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간단히 제품 소개는 마치고 본 과제인 첫 번째로 동적 기능 해석과 적용의 예입니다. 이 전체 원래 이게 해석을 했던 목적은 롤라 분쇄기 이 자체를 개발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안에 동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입자가 이렇게 흘러내려서 이 롤라와 조 사이에 파괴되는 에너지라든지 여기 또 헤마가 내려와서 충돌되는 에너지 이런 파괴 에너지를 예측하는 부분이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CAD 솔리드웍스 모델링을 해서 모션 해석을 수행을 하고요. 거기에서 플러스 구조 해석까지 동시에 이렇게 수행하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설계자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서 이제 모델을 컨설팅 사례에 주로 했던 내용들은 제로 물성 개발이라든지 이제 골재 같은 경우에는 제로 물성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로 물성 시험도 많이 했었고요. 탄성 계수, 보정 계수 이게 원래 이제 솔리드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플렉시블 바디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게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실제 모션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툴을 실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괴 상수를 도출해가지고 파괴율을 예측하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석 절차가 원래 이제 개발 장비가 아주 대형 구조물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석 모델을 가지고 와서 그게 이제 뭐 메이트를 조금 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종 및 접촉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션 기반 뭐 그 입력 값들을 조금 주고 특히 여기 중요한 뭐 재질이라든지 탄성 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CAD상에서 물성값 입력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데모에서 설명할 예정이고요. 자세한 것은 데모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해석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그 모션 해석을 하고 모션 해석을 함과 동시에 시뮬레이션 해석을 동시에 병행 수행하기 때문에 뭐 내가 특정한 관심 있는 부분에 지정하는 방법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뭐 모션 해석의 스터디 속성을 정의하는 방법이라고 결과 값을 어떻게 도출해서 골재 관련 보존 개수는 어떻게 여기 식을 제가 적어놨는데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보존 개수를 도출하고 거기에 나온 이 결과 값을 이렇게 도표에서 실제 이제 파괴 영역을 도출하는 그런 과정을 자세하게 데모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모 부분입니다. 데모 부분. 제가 준비한 모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실제 아까 앞전에 사진에서 보셨던 그런 대형 구조물을 이렇게 이제 모션이 가능한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실제 CAD에서는 이 모션 해석의 가장 특장점이 기존 CAD에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는 이런 메이트들을 그대로 활용합니다. 그대로 활용합니다. 전 모션 해석은 움직이는 부품을 구현하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 자유도를 잘 고려하셔서 실제 해석하는 부분하고 조금 연동이 되게 해서 기존의 모션 해석에서 필요 없는 메이트들은 이렇게 비활성화를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모션에 필요한 메이트들은 이렇게 활성화해서 여기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 뭐 특히 또 이런 자유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컨트롤 하기 위해서 묶기라든지 또는 뭐 붓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정의하는데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아주 편하게 이렇게 그 억제와 활성화를 통해서 모션 해석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모션 해석은 역시 솔리드웍스 애드인에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모션 솔리드웍스 모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솔리드웍스 그 프리미엄 솔리드웍스 프리미엄을 가진 고객은 이렇게 모션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션 해석을 하시게 되면 모션 탭을 만들게 되면 여기 보시면 탭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탭이 만들어져 있는데 실제 이거는 미리 해석을 수행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또 뭐 모션 해석에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보여지게 할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모션 해석은 여기 보시면 모션 해석이라고 보이나요? 모션 해석 이렇게 모션 해석을 클릭을 함으로써 모션 해석을 수행할 수가 있고요. 일명 이제 대부분 여기 이제 위쪽 탭에서 위쪽 커맨드 매니저에서 명령을 입력하고요. 주로 제가 입력했던 부분은 이쪽에 이제 보시면 중력이 입력되어 있고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롤러 모터라는 게 있는데 이 롤러 모터를 편집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롤러 모터 면만 찍으시면 돼요. 여기 면 찍으시고 방향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RPM만 이렇게 간단히 입력을 하시면 그 회전에 대한 정의가 되어버립니다. 회전에 대한 정의가 되고요. 역시 이쪽 부분 저 부분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311RPM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311RPM 역시 동일하게 면만 찍어서 회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도 해머 모터 쪽도 마찬가지 해머 모터 쪽이 이제 보시면 RPM이 높습니다. 885RPM인데 이 885RPM을 기준으로 타임 스텝을 결정합니다. 타임 스텝을 결정해서 여러분들의 시간당
돌아가는 RPM은 60으로 나눠주면 시간당 돌아가는 바퀴수가 나오니까 헤르츠가 나옵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그게 주기도 구하고, 예, 그 진동수의 역수가 주기니까 그 부분을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솔리드 바디 접촉이 있는데, 예, 이 부분이 이쪽입니다. 이렇게 솔리드 모션에서는 위에 명령어들이 다 있기 때문에 몇 개의 명령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션 앞단에 벌써 그 다른 아담스나 예, 이런 부분들은 앞단에 벌써 프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 간단하게 CAD에서 다 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역시 지금 솔리드웍스 2018도 아담스 2016 버전의 솔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스의 우수한 신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뢰성에 대한 솔리드웍스 모션 신뢰성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리드 바디 접촉을 주는데 이 접촉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접촉 부분을 제가 보면 좀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됩니다. 설계자들이 편하게 예, 판단하실 수 있도록 예, 즉 스톤이 즉 골재입니다. 요 스톤이 여기에서 예, 이렇게 보시면 이 골재가 여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예, 이렇게 경로를 타고 예, 중력과 속도가 이쪽으로 작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내려가서 예, 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 바디 접촉 아주 편하게 그냥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 이쪽 골재와 부딪히는 부분들을 그냥 선택만 하시고 예,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재질 주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통상 예, 이론으로 보자면 상당히 이제 복잡한 이론이 들어가는데 솔리드웍스에서는 이 재질만 선택을 하시고 예, 여기 보시면 아클릭을 해놨습니다. 이 골재를 이제 해석하려고 그러면 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쪽으로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아클릭과 이렇게 스틸 드라이로 예, 재질을 부여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예, 대부분 솔리드웍스에서 기본 디폴트로 갖고 있는 마찰 계수라든지 정적 마찰 계수 또는 동적 마찰 계수 전부 다가 디폴트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따로 이렇게 예, 정의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충격 부분도 자동으로 이렇게 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경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경사도가 바로 예, 스티피니스입니다. 그 즉 말하자면 스틸하고 아클릭하고 충돌할 때 원래 계산 방법이 아담스가 계산하는 방법이 페네트레이션이라 그래서 얼마만큼 침투를 하느냐 그 침투 정도에 따라 가지고 스티프니스를 성장시킵니다. 스티프니스 성장시킨 게 바로 이 경사도입니다. 예, 경사도. 그래서 이 스티프니스를 활용해서 예, 우리가 파괴 상수를 예측하는 연동 보정 상수를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 잘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정의된 부분은 그냥 예, 바로 전체적으로 예, 다음 단계 해석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해석 단계를 결정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예, 주기입니다. 제가 몇 바퀴 돌 때까지 해석을 할 건지 그런 거를 잘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일반 이렇게 하면 이제 모션 해석은 가능하고 여기까지 이제 뭐 이런 에너지까지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예, 부분이 정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이 과제에서는 그 볼재가 실제 응력이 얼마나 받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예, 모션 해석과 동시에 예, 응력을 보는 이런 부분들을 예, 유연체 동력학이라고 합니다. 예, 유연체 동력학은 솔리드웍스에서는 그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면 여기 이제 모션 트리에서 쭉 내려가시면 이런 부분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면 이 오른쪽에 보시면 요 세 개의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요 세 개의 명령 아이콘들이 바로 설정을 하는 거고요. 제일 처음에 있는 부분 이걸 설정하기 전에 내가 관심 있는 부분 타임라인을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갖다 놓으시고 지금 타임라인이 여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타임라인이 여기 존재하고 있으니까 요 타임라인에서 이렇게 쉽게 시뮬레이션 설정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설정이라는 명령어를 클릭을 하시면 시뮬레이션 설정 탭이 뜹니다. 여기에서 내가 관심 있는 부품이 스톤이니까 스톤을 선택하시고요. 여기에 시간 추가만 이렇게 하시면 요 부분에서 바로 모션 해석이 수행이 됩니다.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고급에서
나는 좀더 세밀하게 해석을 하고 싶으면 더 세밀하게, 또는 더 거칠게 하고 싶으면 더 거칠게. 그렇게 해서 외식 검사도 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이 된 부분들은 다른 부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시뮬레이션 결과 계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만 클릭을 하시게 되면 모션 해석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하는데, 실제 이제 아까 앞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스터디 속성이 있습니다. 이 모터 속성 정의를 잘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해석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해석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모터의 모션 스터디의 이 속성을 첫 번째 이제 초당 프레임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 RPM을 고려해서 몇 헤르츠인지 또는 주기는 얼마인지 그거에 따라서 초당 프레임 계산하는 방법을 지금 저는 1.5초였는데 1500이니까 그죠? 예, 1000분의 1이 예, 타임스텝입니다. 1000분의 1이 타임스텝이고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탭슬라이드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조정해서 해석 시간을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석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금방 해석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뭐 RPM 하나만 지금 해놨는데 여러 개의 RPM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보는 툴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난 다음에 뭐 고고 버션도 조금 있는데 이 고고 버션 쪽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잘 활용을 하시고, 특히 이게 매뉴얼이 잘 되어 있습니다. 솔리드웍스는 도움말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각각에 대한 솔브, 요 솔브를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 각각 솔브에 대한 내용도 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설계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이제 해석이 됐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애니메이션 탭입니다. 이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재생 속도도 이게 워낙 빠르기 때문에 재생 속도를 1로 하면 상당히 이게 너무 빨라서 이렇게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정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10초 정도 동안 시뮬레이션 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천천히 골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내려가서 여기 부딪혀서 응력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햄마에 또 부딪혀서 응력 해석을 하고 이렇게 이제 수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발생되는 충격 에너지를 바로 어디에서 받는다고요? 시뮬레이션에서 받아서 이게 구조 응력 해석을 수행해서 실제 이제 뭐 다시 또 구조 해석 툴에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없애고 아주 이게 모션 해석을 하면서 바로 시뮬레이션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개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나오는 부분이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재질 자체가 아크릴하고 스틸이에요. 실제는 아니거든요. 골재잖아요. 그래서 골재니까 아까 그 보정계수라는 부분을 도입을 해서 그렇게 해서 타계상수를 예측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예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이 대형 구조물의 해석 적용의 예입니다. 대형 구조물, 대형 구조물 해석의 예입니다. 이거 직진기라고 하는데, 위에서, 먼지가 돌아서 이렇게 호프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부분인데, 이 직진기 강도라든지, 최적 배치, 빔의 최적 배치라든지, 또는 이거 CAD 모델링을 직접 수행을 하였습니다. 직접 수행해서, 구조해서, 실제는 이제 도면만 받아서 해석을 한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이 이제, 약간만 조금 처음에 설계 방향을 잘못 잡으면 해석하는 데 애를 먹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객분들한테 좀 안내도 해드리고 그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의 빔 변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여기 부분에 접촉 부분이 보통 문제가 많이 되는데 공면을 분리하는 거라든지 그래서 구조 해석을 통해 빔 최적화 해석을 수행한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해석 모델이라든지 응력 분포 이런 변이를 파악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 절차는 보면, 예, 이렇게, 예, 아주 그 설계 때부터 그, 예, 빔에, 방상, 메인 빔을 스케칭을 하고요. 뭐, 빔을 지정하는데, 그 빔을 지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빔을 지정하기 전에 이 빔이 이제, 일반 빔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투수 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프로파일도 만들고, 요게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황금, 왜, 예, 전체 구조물이 복잡한 구조물일 때는 반드시, 예, 이빔 모델링을 하세요. 빔 모델링도 하고, 그다음에 외벽이나 이렇게 붙어 있는, 즉 빔하고 붙어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가 예, 황금으로 모델링 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물론 솔리드도 붙여도 됩니다. 솔리드도 붙여도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각각 붙어 있는 부분 에어리어들을 잘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을 예, 예제를 통해서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셀 관리자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셀이 여러 개 많이 있습니다. 셀이 많이 있다 보니까 솔리드워크 셀 관리자라는 툴이 있습니다. 아주 편하게 면을 찍어서 또는 두께별로 또는 중간 곡면인지 뭐 버튼 곡면인지 탑 곡면인지 이렇게 정의하시고요. 제집도 이 안에서 고객분들이 직접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질문을 하신 분이 있으신데, 아, 질문 내용이, 예. 불이, 잠시만요. 예, 불이하고, 뭐, 알루미늄 와이어를 감싸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요 부분은, Q&A 할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Q&A 할때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구수조건 같은 부분, 정의하는 부분이라든지 여기에서 이제 TV 아마 여기에 설명을 제가 드릴 건데 예, 소프트 스프링 사용을 해서 자유도가 풀려 있는 부분이 어딘지를 파악하는 판단 기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중에 자유도를 다 구축하고 해석을 수행하는 이런 절차를 제가 데모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대형 구조물입니다. 대형 구조물. 네, 예, 대형 구조물인데 이 안쪽에 빈틀도 많이 있습니다. 빈틀도 많이 있고 그 파트도 있고 직진기다 보니까 요동을 이렇게 분배해서 내려오는 요동 해석도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요동 해석도 가능하고 그런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구조 해석도 가능하고 요동 해석도 가능한 그런 모델을 실제 생각을 해서 모델링을 하게 된 거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제 예, 이 부분이 수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폴더를 정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예, 분류화했습니다. 분류화해서 에러가 생기는 부분을 제때 제대로 찾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분류화 모델링을 해놨고요. 여기 이제 빔을 모델링을 할때 보통 고객분들이 이제 일반 정해져 있는 빔들은 찾기 편한데 이게 실제 이제 빔이 알루미늄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으스로 복잡한 빔들이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듯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그 그림과 같이 정의를 하려면 약간 팁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툴에 옵션에 가시면, 예, 옵션에 가시면 파일 위치에 가셔서, 여기에 보시면 용접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예, 실제 적용을 하셔야, 예, 그, 실제 여러분들의, 그, 고객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정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 웰더먼트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예,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가지고 예,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그 라이브러리를 예, 저희에 등록을 하시면 이런 부분들을 예, 그 고객분들의 그 뭐지 그 회사에 맞는 그런 표준 예, 용접 프로파일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분류별로 잘 정리를 해서 예, 이렇게 모델링을 하였던 거고요.
다음에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앞전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판금이에요. 이 보시면 이 외벽이 전부 판금으로 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왜 판금으로 해야 되냐면 판금으로 하지 않으면 그 수작업 셀 관리자를 통해서 다 수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솔리드웍스는 판금 모델이 아주 쉽습니다. 사용하기가. 판금 모델로 하시면 해석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꼭그 해석을 이 판금 모델, 이셀 부분들은 얇은 부재가 있지 않습니까? 두께 대비 솔리드웍스에서는 50분의 1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원래 보통 10분의 1 정도가 이론입니다. 10분의 1이 이론인데 솔리드웍스는 50분의 1 정도를 얇은 부재로 보고 그 정도 되는 부품들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셀로 해석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판금 모델을 추진을 하였고요. 여기 이제 또 중요한 게 보시면 여기도 판금으로 다 해놨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 분할선이 있는데 이 분할선 보입니까? 여기 분할을 해놨죠. 이게 안쪽에 집진기 안쪽에 유동을 분배해주는 이 집진기 툴 안에 이렇게 많은 셀과 빔들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전부 빔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런 엣지 부분들이 이게 실제 이제 메시가 대형 구조물이기 때문에 메시를 거의 뭐 로컬 메시를 많이 쓰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 줄여주는 방법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분할선이에요. 예. 그러니까 설계자가 거의 작업을 안 하시려면 CAD에서 상당히 많은 작업을 일단 편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의 장점이 바로 CAD와 연동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CAD에서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거는 CAD에서 작업을 하면 시뮬레이션은 해석만 돌리면 돼요. 그래서 해석만 돌리는 시간만 부여를 하시면 약간만 이제 좀 특화된 프로세스만 구축을 하시면 상당히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델 쪽이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해석 쪽은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제 애드인에서 시뮬레이션을 체크하시면 되겠죠. 시뮬레이션 체크하셔서 애드인 되면 이 탭이 활성화가 됩니다. 탭이 활성화되는데 이제 이게 구조물이다 보니까 이제 대형 구조물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이렇게 보시면 조인트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인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라색이라든지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린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처리하고 원래 모델은 이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제가 이제 직접 보안 때문에 새로 리모델링해서 좀 세팅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실제 이제 이쪽 부분에 떨어져 있는 이게 갈색이 떨어져 있는 빔이에요. 이런 부분 뭐 떨어져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떨어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고 특히 여기 이제 결합그룹에서 편집에 가시면 결합그룹에서 편집에 가시면 그 결합그룹의 미리를 조정해서 이 결합그룹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순서대로 이제 내려오면서 재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이십니까? 이 재질을 일일이 다뭐요 정도는 좀 작은데 이거보다 더 많은 고급 셀을 갖고 있는 고객분들도 많이 있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일일이 그 재질 두께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이런 걸 주시려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CAD에서 되도록이면 다 세팅을 해 놓으시면 실제 이제 설계 시뮬레이션 탭에서는 거의 수정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편리하게 이 대형 구조물 같은 것도 접근이 가능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래픽적으로 부분이니까 이렇게 숨기기 해서 그래픽 퍼포먼스를 개선을 시키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접촉 세터입니다. 이 접촉 세터가 여러분들이 여기 보이시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왜 필요하냐면 이 많은 걸 언제 다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이제 자동으로 접촉되는 부분들은 자동으로 다 찾아줍니다. 자동 접촉 명령을 몇 개만 하면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접촉 세터 정의에 가시면 온도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자동으로 좀 찾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선택하셔서 바디 같은 부분들을 쭉 선택을 지금 바디로 제가 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조금 설명하려면 말이 긴데 이게 560 부품이 근 1000개 이상씩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546개잖아요 부품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립품으로 해석이 되어 있으면 이 바디 전체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선택해서 접촉 찾기 누르면 접하는 부분에 모델링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접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자기가 알아서 다 찾아줘요. 굳이 유저가 핸들링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을 추가해서 여기 선택해서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편하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여기 이제 또 수정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다 이름도 다 바꿔놨어요. 일부러 이름도 다 바꿔주고 나중에 이게 이제 한번 해석하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다 부여를 했습니다. 쉽게 부여를 해서 본도 접촉을 줬고요. 여기에 뭐 커넥터 또는 글로벌 커넥터를 그대로 지원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축 조건을 이렇게 순서대로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외부 하중 뭐 주어지는 대로 주시면 되고 이제 좀 메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 로컬 메시를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해석 정의는 다 끝났습니다. 솔리드웍스는 이게 이제 메시가 이제 조금 뭐 있는데 처음에는 그 기본으로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한번 해보시고 실행을 하시면 바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이 되면 여기 보시면 이제 해석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해석 결과가 여기 이제 나타날 건데 실제 이 해석 결과를 보는 이유는 미리 한번 해석을 해서 해석 결과의 디포메이션 패턴을 봅니다. 왜 디포메이션 패턴을 봐야 되느냐면 디포메이션 패턴을 봐야만이 내가 해석이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여기 각각 이 외벽에 전부 다 빔하고 붙어 있는데 용접되어 있어요. 외벽이 전부 다 빔하고 용접이 되어 있는데 이 용접 부분 어느 부분이 떨어지면 강도에 영향이 있잖아요. 실제 해석이 달라요. 이게 이 앞전에 이 고객이 앞전에 M사라는 회사의 툴을 사용해서 해석을 했는데 결과가 너무나 안 맞다 그래서 제가 뒤에 인발브에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이 전 빔과 전 셀이 컨택이 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라지 디포메이션이 생긴 이유가 제가 메시를 이거 요 가제로 해석한다고 좀 심하게 해서 이게 덴트가 생긴데 이런 부분들은 메시를 작게 나누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전체가 다 컨택이 되고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디포메이션 배율을 스케일을 조정해서 나의 해석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그런 부분을 수정해서 이렇게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죠. 이런 것들도 이제 약간의 스킬업을 하시면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디자인에도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이 쪽도 이렇게 보시면 변이 쪽도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변이가 몇 미리 늘어나는지를 고객들은 체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 해석을 하고 뭐 고객분들이 그 억셉트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이제 그 그래픽적으로 처리할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10mm 디포메이션이 일어났는데 이 부분은 이제 잘못된 영역이고요. 이쪽 부분에 이제 프로브를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미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대형 구조물의 해석 사례입니다. 다음 세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이 압력 용기 부분인데요. 이 압력 용기 부분은 보시면 뭐 설계 영역, 허용 영역을 도출하는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열역. 이 압력 용기 부분은 열역이 있지 않습니까? 열역이라든지 정수 압력. 또는 여기 보시면 이게 대부분 가진까지 있어요. 또는 심지어는 뭐 가진만 있는 게 아니라 가진 방향도 다 다르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체 한 번에 해석하는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각각 따로 정적인 해석을 수행해서 그걸 조합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솔리드워크 시뮬레이션에서 압력 용기 툴이라는 요 툴로 제공을 합니다. 전용 조합이 뭐 SRSS로 조합도 하실 수가 있고요. 선형 조합도 하실 수가 있고 선형 조합에 따르는 뭐 스케일 팩터를 고객이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만약에 해석이 맞지 않다면 이런 팩터를 조정하는 이런 과정들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설계 기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놔서 이게 이제 뭐 고객사에, 대고객사에 제출할 때 디자인 설계 조건이 아주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고 이제 길이, 지름, T라든지 이런 설계 안정 기준을 해서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간단히 압력 용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이 조합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대해서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력 용기 부분, 이렇게 이제 모델링이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게 이제 고강도 압력 용기라고 그래서 이 안에 히트 파이프도 있고 이 안에 이제 판 되는 게 이게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게 판을 어떻게 됐냐면 각도를 줘서 이렇게 됐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실제 이제 해석을 하다 보면 됐고, 이 압력 용기는 첫째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열해석이에요, 열해석. 열해석인데 여기서 꼭, 고객분들이 좀 챙겨야 될게 델타 T예요. 열역력은 후크 법칙에서 시그마는 E, 알파 델타 T이지 않습니까? 이 알파 델타 T가 바로 병역률이에요. 자, 열팽창 계수나 선팽창 계수는 재질에서 얼마든지 다 찾으실 수가 있어요. 찾을 수도 있고, 근데 델타 T가 문제거든요. 델타 T. 이 델타 T를 정의하는 방법이 꼭 신경을 쓰셔야 될 게, 속성에 있어요. 속성에. 속성에 가셔서 유동, 유체 온도 효과에 보시면, 여기 기본 섬에 제로, 병역률 참조 온도라는 거가 있습니다. 이게 초기 온도예요. 그래서, 열병력 해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초기 온도예요. 초기 온도를 잘 설정을 하시고, 뭐, 물론,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서는 이렇게 뭐 화씨 단위계, 섭씨 단위계, 뭐 절대 단위 온도로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편하게 작업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이렇게 부여하시면 끝이에요. 이 온도를 부여할 때 이렇게 면해 주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전체 볼륨에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차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꼭 신경을 쓰셔야 돼요. 특히 볼륨에 주는 타입이 제일 많이 활용이 되고 면에 주는 거는 가시화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하고 안 맞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이제 하실 때는 이 볼륨 전체에 온도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바디를 선택하거나 파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메시는 정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해석 실행하면 바로 이 해석이 돼서 이렇게 열역력 해석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열역력. 여기서 이제 디포메이션 패턴을 보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디포메이션 패턴을 정확하게 보시고 변이라든지 실제하고 다르게 변이가 일어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변이 부분들도.
그 다음에 이제 또, 예, 이 여름용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재료예요. 이 플랜트 쪽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안에 물이 차 있어요. 물이 차 있으면 여러분들이 꼭 신경을 쓰셔야 될 게, 예, 요겁니다. 정수 압력. 즉, 하이드로스테이틱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체역학에 감마 H라는 게 있습니다. 감마 H. 비중량 곱하기 높이. 그럼 비중량 곱하기 높이에 따라서 압력이 바뀌어요. 변화합니다. 변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솔리드웍스에서 가변 압력을 여러분들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가변 압력. 그 가변 압력이 솔리드웍스는 이 도움말에 시뮬레이션, 여기 도움말에 시뮬레이션에 가시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꼭 거기를 확인하셔서 이렇게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작아지죠? 네, 이렇게 작아집니다. 이쪽 밑으로 내려갈수록 커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하셔서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스를 해석을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해석을 한 결과 값이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예, 이렇게 하이드로스태틱 압력 해석을 한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변이. 예, 변이, 이렇게. 그 다음에 변형률은 뭐안 보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가진 해석인데. 가지개수는 기본 뭐그 0.3G가 진도 5 정도 수준인데 뭐 그런 걸 따지지 마시고 일단 여기에 한 1G 평균 1G를 넣어서 왜냐하면 이 스케일 값을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압력 용기 툴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솔리드 프로페셔널에서 시뮬레이션 프로페셔널에서는 압력 용기 툴이 있습니다. 툴이 있어서 그 부분을 예, 스케일 값을 조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1G 이상 되는 거는 좀 다른 수치로 여시면 되고, 1G 이하짜리는 대부분, 예, 요렇게 중력 가속도를 올려서, 이렇게 나머지는 여기 이제 뭐가 있겠습니까? 물이 있죠. 예, 물이 있으니까 분포 질량을 여셔야 됩니다. 분포 질량을 여서, 예, 좀더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뭐, 전압력 포인트 중점에다가 여셔야 되겠죠? 전압력 중점. 예, 유체역학 하시면 유체정력학에 나옵니다. 중심점을, 예, 찾아서, 그 중심점을 찾아서 전체 다이렉트 원격 과정으로 이어주시는 것도 더 정확한 해석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이제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게 해석을 수행을 하면, 예. 요렇게, 예,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응력 안정 기준도 여기 보시면 이제 요게 툴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여기 보시면, 새 스터디에 가시면, 여기 보시면, 예, 압력 용기라고 보이나요? 압력 용기. 압력 용기. 압력 용기, 여기 있네요. 요 툴로서 작업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주 편하게 설정해 가시면, 이렇게 내가 스케일별로 조정해서, 예,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0.5이니까 0.5G가 간 거겠죠? 예, 요런 식으로 해서, 해석을 수행하면 그 결과를 토탈 조합 응력을 여러분들이 이게 이렇게 표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합 응력을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예, 설계 안전도라든지 그런 부분들 이거 같은 350도 이상이기 때문에 예, 산업 안전 기준에 100메가파스칼이 허용 응력이에요. 그래서 실제 허용 응력 부분을 계산해서 이런 부분들은 보강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 부분을 예, 정의하는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은 예, 요 예제는 요 정도로 해서 마치고요. 다음 예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예, 제가 조금 걸린데 요 원내의 유체 구조 연속 문제입니다. 마지막 예, 예제인데 요게 이제 그 백금 도가니로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실제 이요 패들이라고 하는데 이 패들이 돌아서 C 해석을 해서 그 CA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 백금 도가니로 이 패들이 잘 부러진대요. 예, 부러져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예, 실제 유동 해석을 해서 그걸 구조 해석으로 유동 해석한 거죠. 유동 해석을 해서 유동 해석에 있는 어떤 그런 압력이나 압력 데이터를 받아냅니다. 받아내서 이렇게 예, 구조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고 뭐 간단하게 뒤에 그 피로 해석도 있는데 피로 해석 부분도 설명을 좀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 준비된 모델입니다. 유동 해석입니다. 유동 해석은 뭐 이게 이제 보안상 제가 간단하게 만든 모델이라서 여기 보시면 이제 로테이션 에어리어를 유동 해석해서 플로우 시뮬레이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른 뭐 플루언트나 이런 거하고 다르게 이렇게 이제 직접 안에서 CAD 안에서 구동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설계 모델과 또는 설계 설정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쉽게 이렇게 편집이 가능하고요. 여기에서 예, 돌아가는 이 백금도 간이로에 돌아가는 에어리어를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단계 적용 인바이런먼트 포스 적용하시고 나머지 이제 골플롯 뭐 여러 개 있는데 이건 좀 했을 시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수리했습니다. 여기에 돌아가는 뭐 토크도 계산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해서 실제 해석을 해보면 실제 이제 해석을 해보면 단면 플랫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죠. 해석이 되고 실제 이걸 이제 뭐 여기 보시면 이제 패턴 해석을 한번 확인해서 보시면 이렇게 유동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 이제 실제 이제 이게 원웨이 이 구조 연성이기 때문에 실제 투웨이 방식은 지원이 되지는 않지만 이 투웨이 상당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원웨이 방식으로 먼저 유동 해석을 수행해서 여기에 받는 압력이라든지 제가 이거 2D 평면에 나타내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 유동 해석을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뭐 따로 어디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 이제 시뮬레이션 탭으로 넘어와서 시뮬레이션 탭을 선택을 하면 바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석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해석 관심 대상이 아닌 부분들은 이렇게 해석에서 제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이제 구조 해석의 역할이니까 구속 조건만 좀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외부 하중인데 이 외부 하중 요압이 어떻게 내느냐 하면 마우스 오른쪽이 클릭하면 여기 유동효과라는 게 있어요. 유동효과. 또는 열구조 연성일 때는 열효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동효과를 클릭을 하셔서 여기에 보시면, 선택이 되어 있죠. 제가 앞전에 했는,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요 선택이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그냥 확인만 하시면, 이렇게 유압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유압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면에. 이 파트에 전체가 돌아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해석을 하면 이렇게 그 페달 회전에 의해서 발생되는 구조 해석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뭐 유동의 이쪽에 밀도라든지 점성 개수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 이제 해석과 뭐 시험과 검증에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고민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피로 해석도 여기 보시면 해석에 관심 있는 부분만 체크를 됐죠. 압력은 이제, 여기 이제, 이게, 피로 해석은 반드시 정적 해석을 수행을 하고 피로 해석을 수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정적 해석을 먼저 해야 되겠죠. 하고, 중요한 거는 피로 물성인데, 솔리드웍스는 피로 물성 자체를 아주 편하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뭐 조금씩 제가 편집을 했지만, 어디서 가져왔냐 하면, 여기 아주 편하게, 대부분의 피로 물성을 솔리드웍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슷한 연성 영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알루미늄 이런 부분들 전부 선택을 해서 또는 뭐 임플란트 제가 임플란트도 해석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티타늄 계열이죠. 그런 부분들을 잘 선택하셔가지고 물론 뭐 피로 해석은 잘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데 그걸 굳이 이제 맞추려고 그러면 시험을 변경을 해야 돼요. 시험을 변경을 해서 요 값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조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정한 결과 값을 그대로 시험하고 매칭을 시킨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손상 수명을 이렇게 보시면 바로 여기까지가 그 피로 해석.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피로 해석까지입니다. 이 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는데 간단히 뭐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질문하신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질문 이게
한 두 개 정도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뒤에 이제 어차피 질문하시면 또 정리해서, 제가 피드백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질문하신 분이 부리 혹은 알루미늄 와이어를 감싸서 권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리 알루미늄 와이어를 감싸서 이를 투입하는 공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와이어를 감싸서. 아, 그러면 이게 이제 재료가 선형이 아니라 비선형으로 변화하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보통 빈 통에서 풀리는 와이어의 인장 강도 팩터를 의해서 해석할 수 있나요? 예,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거 솔리드서 난리니어 비선형 해석 모듈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하나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십시오. 자, 질문. 보통 여기 보니까 질문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피로 해석 할때그 신뢰도는 뭐 어떻게 평가하는지, 피로 해석은 주로 잘 맞지 않는데 그 신뢰성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신뢰성 피로 해석 신뢰성 평가는 저는 반드시 시험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 피로 해석은 솔리드웍스를 제가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되지만 재료 물성치에 나와 있는 기본 물성치입니다. 기본 물성치이기 때문에 피로는 K팩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피스 쪽이나 뭐 다듬질 정도라든지 또는 열 처리라든지 또는 거기에 달려 있는 표면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K팩터 솔리드웍스에서도 지원합니다. K팩터를 속성에서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걸 조정해서 꼭그 회사에 맞는 K팩터를 만들어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질문이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아, 예. 질문이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또 추후라도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그걸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설문이 웨비나를 잠시 종료하면 아마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 꼭 하셔서 스타벅스 모바일 기프트콘 꼭 가져가시길 부탁드리고요. 의무사항이나 필요, 의견 기타 등등 있으시면 언제든지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도 웨비나 일정입니다. 여러분들 잘 하셔서 보시고 웨비나 유튜브라든지 웨비나 설정하시면 기존 전에 웨비나들도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그걸 다 참조하셔서 꼭 웨비나 같은 거 챙겨서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솔리드웍스 마스터 카페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카페 네이버.com에 솔리드웍스 마스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기서 클릭을 하셔서 이 마스터에 솔리드웍스 마스터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가입하셔서 질문을 하시면 우리 솔선수방 엔지니어 분들이 언제든지 답변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솔리드웍스 솔코 에서 제가 준비한 사례를 통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